예, 까는 방송이든, 예. 소리당 선생님이 까는 방송, 네. 예. 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며. 저요, 진짜 칼 맞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집 앞에 뭐 사람들이 비방 쳐놓는 거 아닌가 막 걱정도 되고. 아, 어쨌든 저는 안 맞잖아요. 예, 제가 맞잖아요. 어쨌든 뭐. 근데 솔직히 뭐 그런 거 구설이나 그런 걸 뭐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예.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틀릴만한 건 없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내가 봤던 네. 거 내가 겪었던 거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손님들한테도 참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즘 물론 자본주의 시대 맞아요, 금전으로 다 해결하는 시대 맞고 물론 맞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무당을 손님들이 정말 공수 자판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 툭 누르면 나오고 툭 누르면 나오고. 근데 이게요, 무당도 사람이에요 솔직히. 근데 손님들이 다 소문 내주시고 뭐 소개해주시고 뭐 해주고 다 고맙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뭐 그 구독자 그 두 분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일부가 있지만, 내 얼굴 신의 얼굴도 중요하지만 물론 소개해주시는 그 손님의 얼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손님들도 좀 예의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속된 말로 뭐 외국에 계신 분들이야 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아니 새벽에도 전화가 와요? 아침에 이거 나가면 선생님 이거 나가면 네. 더해요. 근데 아침에도 전화가 와요. 그리고 또 오후에도 전화가 와요. 네. 어 죄송해요 상담하고 있어요. 아 자기가 더 급하대. 다 이해해요. 정말 다 이해해요. 손님들 다 이해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예의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였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무당도 사람이에요. 첫 시작이 우리 자판기 아니잖아요. 선생님 뭐 날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 누구누구인데요, 뭐가 좀 이렇게 궁금해요, 뭐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부 안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찍으면서 또 솔직히 뭐 걱정을 좀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물론 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한테 너무 뭐 어쩌고저쩌고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 왜냐, 난 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또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건데 참 평가를 잘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무당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무당도 영검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맞추나 안 맞추나 보자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손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탁 이러고 앉아요. 여기 앞에 탁 앉으셔가지고 이러고 계셔. 그리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 말해보세요. 뱉어보세요. 난 내가 무슨 내린 거 다시 하는 줄 알았어. 진짜. 뱉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왔을까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오셨군요, 뭐가 있군요 이렇게 미리 주저리 떠드는 스타일이지만, 안 그러신 제자님들도 많아요. 정말 풀이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못도 많고. 근데 제발 손님들도 조금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정말 이 무당이 나의 신금을 울려서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아 이 무당 내가 봤을 때 좀 그래도 잘 보시는 것 같아, 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굿이라는 걸 하게 되고 뭐 치성이란 걸 하게 되고 기도를 올리고 부적을 쓰고 뭘 쓰고 뭘 쓰고 해, 그러면 제발 좀 믿으세요. 그 무당분을, 그 제자님을 제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어 저 엊그제 굿하고 왔는데요 잘 될까요? 진짜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전 늘 말씀드려요. 그냥 가세요. 가셔서 그 무당분한테 가세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냐, 제가 굿을 했는데요 덕을 못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무당한테 가서 따지세요. 왜냐, 그 굿을 주관한 거는 그 무당이고 그 굿을 행한 거는 그 무당이고 그 공수를 내푼 것도 그 무당이에요. 제발 다른 데 점집 가서 솔직히 사람 말로 치면 배 아프다, 왜 나한테 굿하냐고 딴 데 가서 굿했지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제발 내가 뭔가 믿고 뭔가를 했을 때는 잘 되든 안 되든 그 무당분을, 그 제자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내가 정말 그 무당한테 잘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 무당한테 잘하라가 아니라 그 무당이 섬기고 있는, 모시고 있는 성수님한테 잘하면은 성수님 수준에서 분명히 뭐라도 주실 거예요. 왜냐, 무당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꽁밥 안 먹는다고, 신은 꽁짜밥 안 드신다고. 내가 그렇게 예우되고 한 만큼 충분히 나한테 덕을 주실 거니까 제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섬기면서 가시면 그래도 더 큰 덕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전에 그 말이랑 좀 같은 건데, 무당이란 존재는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점쟁이랑 무당이랑 철학하시는 분들이랑 타로하시는 분들이랑 딱 공통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달라요.
속담에서 제가 어떤 손님한테 이 말씀을 했었어요.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일까요? 이러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해도 돼요? 예. 삐 처리해야 돼요. 내가 그거 맞추려고 이 지랄 맞으면서 내가 무당된 줄 알아? 이랬어요. 또 어떤 분은 옆에서 더해. 우리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뭐 저거. 네 불륜이잖아. 네? 네 불륜이잖아. 그 남자 그 집에 있어. 불륜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네 때문에 내가 너의 그런 거 막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무당된 줄 알아? 이러면서 화낸 적이 있거든요. 무당이요. 아까 제가 뭐 이 길을 왜 가는지 뭐 하는지 이런 말도 했지만 정말 가기 힘든 길이에요. 되기도 힘들고. 근데 손님들이 너무 그렇게 장난식으로 떠보기식으로 몬식으로 그렇게 무당들한테 제자님들한테 장난 섞인 질문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점을 친다는 게 길, 흉, 화, 복을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한 게 있으면은 더 크게 받아주고 흉한 게 있으면 그거를 막아가거나 피해가게 만드는 게 무당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발 뭐 선생님 저한테 구태라 소리, 치성해라 소리, 부적해라 소리 하지 좀 마세요. 그럼 뭘로 해? 무당은요 방법이 없어요. 굿이나 치성이나 부적,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카운셀링? 물론 카운셀링도 하긴 하지만 우리 상담사 아니잖아요. 자기는 뭐 어디 갈 때마다 구타 소리 듣는데 내가 진짜 그랬어요. 엄마, 그렇게 구타 소리 하는 거는 무당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속담으로 진짜 엄마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당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 편하고 가서 해. 왜냐? 저는 늘 굿을 할 때 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신이 있고 무당이 있고 손님이 있으면은 손님이 무당을 믿고 이 신을 믿고 무당은 이 손님의 믿음을 한 번 더 믿고 신께 매달렸을 때 이 삼박자가 맞아야 늘 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했다고 해서 뭐 그게 덕이 뭐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왜냐 이런 무속은 양약이 아니에요. 머리 아프다고 개보림 먹어 바로 두통이나? 아니요. 이런 무속은 한약으로 비유를 해요. 천천히 몽곤이 그 덕은 충분히 들어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바심 안 내셨으면 좋겠고 또 되도록이면은 무당을 좀 깐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게 아까 제가 무당을 깔 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게 좀 안 되긴 했어요. 근데 나 진짜 이 말 또 해도 되나? 이게 어떤 손님이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선생님 사주 좀 배워. 선생님 철학 좀 배워 이러는 거야. 왜요? 이러니까 그거 배우면 20분은 떠들 수 있어. 배워 이러는 거야. 아니요 난 안 배울 건데요. 난 머리가 멍청해서 저는 솔직히 한문을 옛날에 6점 맞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정말 못했어요. 난 머리가 나빠서 그거 못해 선생님 막 이랬거든. 근데 어쨌든 이 무당이 뭐 철학을 배워서 하는 무당이든 뭐든 어쨌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이 여기에 편안하고 또 내가 뭔가 믿음이 선다면은 그 무당을 믿고 좀 매달려 보세요. 그러시면은 충분히 더 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당은 공수 자판기가 아니에요. 왜냐 나도 지금 좀 많이 지쳐가지고 이제 입이 좀 무거워지네. 아까 그 구독자 두 분 너무 힘들었어요. 할 말은 해. 너무 힘들었어요. 무당이 공수 자판기가 아닌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띡 하면 공수가 나오지 않아요. 속된 말로 신이 뭐 24시간 접신해 있는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해 무당도 사생활이 있고 무당도 화장실 가서 똥도 싸야 되고 오줌도 싸야 되잖아요. 제발 그러한 무당의 시간은 좀 존중을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나 뭐나 보통 무당들이 자신 인시에 기도를 해요. 밤 12시 뭐 11시부터 1시 뭐 3시부터 5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신 인시를. 근데 외국에 계신 손님들한테 정말 이 말씀 너무 드리고 싶었어. 제발 한국 시간 검색지에서 그 시간만은 좀 피해주세요. 제발. 아 근데 제가 느끼는데 선생님 이거 유튜브를 대한민국 분들이 한 80% 봐요. 그 나머지 10%. 아 나는 내 외국에 계신 손님들.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두바이나 뭐지 뉴욕이랑 뭐 이제 막 그렇게 시차가 좀 바뀐 나라에도 많으시거든요. 그 분들 그러니까 10% 20% 있을 거 아니에요. 100% 따졌을 때 거의 한 10% 정도가 외국에서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본하고 미국 쪽에 좀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차는 선생님이
뭐 이 방송 나갔으니까 뭐 그렇게 그때는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발 좀 그때는 전화를 조금 삼가해 주셔서 왜 무당이 기도를 왜 하냐. 솔직히 기충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른 공수 내리려고 하는 거고 신의 기운 더 크게 받아가지고 손님들 잘 되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조금 피해 주시면 손님들도 더 오른 공수 받으실 수 있고 더 오른 덕을 받지 않으실까 싶네요. 근데 말씀드렸듯 무당은 공수 자판기가 아니에요. 제발. 왜 나는 그 여담을 좀 들었어요. 예. 뭐지? 내가 이 방송을 보는데 댓글에다가 아주 또 욕먹는 거 아니야? 뭐 무슨 띠인데요? 뭐 어떨 것 같아요? 뭔데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여기 용군 사장님한테 난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한 번만 깔게요. 죄송해. 진짜 나 나중에 뺨 따고 때려도 난 괜찮아. 받을게. 아, 피처리할 거예요. 뭐 페이스톡, 네. 그 다음에 뭐 무료 점사 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네. 물론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좋아요. 네. 근데 이 상담료를 왜 내냐 치면은요. 네. 나는 받았으니까 손님이 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내냐. 이 무당이 뱉은 공수가 이 무당 신령님한테 이렇게 예우대우를 하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디 가서 뭔가 부탁을 해야 돼. 네. Y로 먹여야 돼. 속된 말로 이렇게 부비는 사람이 있어. 빳빳이 서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굴 또 이뻐할 거야. 근데 얘 부비는 사람한테 이뻐하는 거야. 자, 우리 옛날에 어떤 그 이제 무당은 아니신데 신밥을 많이 먹으신 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일월성 신님들한테도 커피 사주는 거고 옥황상제님한테도 커피 사주는 거고 저기 장군님들한테도 커피 사주는 거고 할머니들한테도 커피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 네. 공짜로 보는 거 아니야. 뭐 아니야 이러셨거든요. 그렇게 다 정말 하나하나 다 법도가 있고 예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힘드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게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고하고 했지만 그럴 때 뭐 선생님한테 뭐 그 선생님 연락처 어차피 알 거 아니야. 네. 여기 방송에 다 전화번호 뜨니까 기프티콘 요즘 많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커피라도 하나 보내고 하다못해 애기들 사탕이라도 좀 하나 보내가지고 아 근데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착하신 분들 있고. 이제 방송상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저도 선물을 받았어요. 많이 받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선물을 전달해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택배로 그냥 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가장 큰 게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일단 저도 이제 부탁을 많이 드리죠. 드리는데 그걸로 해서 조금 더 이제 구독자들이나 이거 보시고 뭐 점이라도 조금 봐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차피 선생님들이 이제 뭐 봉사를 하시는 거죠, 사실상요. 예.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취지는 좋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좀 자기가 정말 잘 되길 원하고, 그 선생님들이 네. 나한테 잘 봐주셨다 그러면은, 감사의 표시는 꼭 뭐 돈을 올려라, 뭐 이게 아니라, 네. 소소하게, 정말 신들은 이 마음을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요즘 뭐 추파추스 200원짜리도 있잖아. 이런 거라도 하나 기프티콘으로 보내서 선생님 애기씨한테 좀 올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더 크게 덕이 있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예, 스트리밍 하시죠.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일단 제가 꼬셔보도록 할게요. 아마 끝낼게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한마디.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나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솔직히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는 솔직히요. 나는 이게 사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네. 솔직히 우리 얼굴 오늘 처음 봤거든요. 사장님이랑. 아까 그 구독자분들도 막 의심을 하는 거야. 예. 어, 뭐 아는 사이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진짜 저는 오늘 이렇게 리얼로 막 손님을 볼지도 몰랐고 뭐 할지도 몰랐고 진짜 힘든 촬영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할 말은 쏘신 것 다 한 것 같고 너무 미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같은 제자님이든 뭐 손님분이든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고 저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정말 먹고 사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오로지 그냥 신의 원력근력으로 살아가는 여기 부산에 있는 동네 무당인데 어쨌든 다 같이 화이팅해서 진짜 너무 지쳤나봐 말이 안 나와. 다 같이 화이팅해서 손님들도 더 크게 덕들도 보시고 또 제자님들은 더 크게 잘되게 불리셔가지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카드가 꽉 차서 네. 네, 다시 카드를 교체를 했어요. 너무 말을 많이 했나봐요. 아니요. 어쨌든 제가 모르고 안 지웠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왜 선생님 내림굿 같은 거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네.
이제 무당들이 왜 오셨어? 이러면은 만중생 구제중생 하려고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예. 나는 그 말에 좀 책임을 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애동이시던 뭐 노만신이시던 선생님이시던 어쨌든 그 말에 좀 책임을 지면서 잘 살아가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 마지막.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다음 달에 네. 안 해요 스트리밍. 아. 정말 안 해요. 난 그냥 동네 무당일 뿐이에요. 난 내 손님들이랑 그냥 재미나게 지낼래. 그래야지. 네. 아무튼 끊을게요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